견딜 수 없네. 흘러가는 것들을 견딜 수 없네. 사람의 일들, 변화와 아픔들을 견딜 수 없네. 있다가 없는 것, 보이다 안 보이는 것, 견딜 수 없네. 시간을 견딜 수 없네. 시간의 모든 흔적들, 그림자들, 견딜 수 없네. 모든 흔적은 상황이니 흐르고 변하는 것들이여, 아프고 아픈 것들이여. 정현종 시인의 견딜 수 없네라는 시로 오늘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이 특별히 꼽아준 시인데요. 특히 흔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흔적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지나간 뒤에 남는 자국을 말하죠. 과연 어떤 흔적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김동훈 작가와 지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선호하신 네. 혹시 브랜드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그 선호하는 브랜드의 그 브랜드라는 말 자체가 사실 흔적이라는 히랍 스티그마에서 왔거든요. 브랜드라는 말 자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흔적과 관련된 그래서 나중에 명품이 된 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라서요. 흔적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살짝만 들어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얼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브랜드의 인문학적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좋아하거나 또 선호하는 브랜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떠한 욕망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욕망은 억누르고 억제해야 될 그러한 좀 부정적인 차원의 것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향하는 나의 마음의 결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속에 있는 또 나의 욕망의 그 마음의 결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시를 하나 낭송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견딜 수 없네, 시간을 견딜 수 없네. 근데 그 시간을 왜 견딜 수 없냐면 시간의 흔적들, 그림자들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의 말미에 보면 아프고 아픈 것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 흔적이 우리에게는 싫은가, 또는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 열어놓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안 되는가, 상처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한 상처의 흔적들, 곧 상흔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흔적이라고 할 때 이 흔적이 바로 브랜드랑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랜드의 고대 그리스어는 스티그마라는 뜻입니다. 스티그마는 흔적 또는 자국인데요. 칼 끝으로 긁어내거나 또는 뾰족한 바늘로 그 무엇인가를 찍어서 난 자국, 점, 흔적, 이런 것을 스티그마, 영어로 해서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흔적을 누구에게 주었던가? 대표적인 직종이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신전 사제들의 표시에 이 스티그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신을 새겨서 나는 사제다라는 표시를 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전사들에게 이 문신을 새겨서 스티그마로 자신이
어떤 소속이고 어디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지금은 우리의 여러 상품에 쓰였지만 초기에는 상품에 쓰인 것이 아니라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소유에도 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가축을 기르면서 야, 저거는 어느 집안 가축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가축에 불로 지진 쇠붙이로 무엇인가 로고를 새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고대부터 있어서요. 소유를 나타내는 일에 브랜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브랜드가 신분과 소속 그리고 이제 소유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490년경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우스 1세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반대하는 이 의견을 가지고 반란을 선동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계가 길목마다 삼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 반란을 선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숙고를 해내서 얻어낸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를 불러놓고 노예의 머리를 빡빡 깎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머리 피부에다가 반란 선동할 수 있는 내용과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 새겨놨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지를 그 머리에다가 새겨놓은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이 노예가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신의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을 때쯤 이제 이 노예는 주인이 보내는 곳에 가게 됩니다. 유명한 장소에 갔는데요. 그 장군에게 가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주인께서 저의 머리를 밀고 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만 전하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를 밀었더니 거기에 어떠한 반란의 메시지가 정확히 적혀 있는 걸 봐서 반란을 이렇게 됐다 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메시지, 여기에도 스티그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이 우리가 흔적이라고 할 때 그 흔적인 그리스 말 스티그마라는 말은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 신분과 소속을 표시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듯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품에는 언제 쓰이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명품으로 쓰인 그 최초의 기록을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솔로몬의 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는 어떠한 여인을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사랑을 하면서요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선물이 좀 특이합니다. 금반지에다가 거기에다가 홈을 팝니다. 홈을 파서 은을 집어넣게 되거든요. 이것이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됩니다. 스티그마, 다시 말해서 금반지에 은을 새겨 넣어서 술람미 여인에게 주었고 그것을 대단한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반지, 그거는 명품으로서 솔로몬표 반지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브랜드가 이제 명품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아니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브랜드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발견하고자 하는 것, 찾으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소속이 되었던, 신분이 되었던, 소유가 되었던 그 모든 것 안에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브랜드를 선호하고 그 브랜드를 즐겨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나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정체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identity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에 보면 idem et idem 요 세 글자가 하나로 모아진 것이 아이덴티티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는 그때의 그 의미는 동일한 것, 계속해서 반복한 것, 이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운서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입술을 움직이는 거요. 입 운동? 네. 저도 모르게 제 입이 풀어져 있어야 언제든 제대로 발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입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네, 입 모양 이제 운동을 계속 네. 하시네. 입을 풀어주시는 것인데 입과 관련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들레즈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정체성은 접속으로 알 수 있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정체성이 있어서 뭘 선택하고 그걸 내가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혀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내가 접속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 내가 만약에요 운전대를 잡고 그 접속을 반복해서 한다면 저는 드라이버일 것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자동차 운전을 하던 운전을 하는 나의 정체성이 있을 것이죠. 근데 이 동일한 손으로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쥐봉을 잡게 된다면 그 사람은 쥐자일 것입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쥐자이기 때문에 쥐봉을 잡고 운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대를 잡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이 들레즈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접속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아나운서께서 오늘 가장 많이 접촉하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저는 제작진과 접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녹화인데 첫 번째 제작진, 두 번째 제작진 이렇게 친구나 가족보다는 제작진과 오늘 가장 많이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들레즈에 따르면 우리 아나운서께서 접촉하시는 분들이 제작진이니까 방송인이라는 사실이 정체성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물론 방송인이라서 제작자를 또 제작진을 만날 수도 있지만 들레즈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제작진하고 접촉하니까 그걸로 나의 아이덴티티는 아나운서다 또는 방송인이다 이러한 생각을 더 굳히게 될 수 있겠죠. 같은 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요 군인 아빠가 있을 때 군인 아빠가 이제 또 군대에서 지휘봉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해도요 집에 가면 때로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집안일을 할 때 또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을 때 그 접속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지금 아이들의 손을 잡고도 야 나는 주의관이야. 나는 군인인 거 알지? 너 알지? 이렇게 한다면요. 그 아빠는 아마 집에서 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접속에 따라서 내가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데 끝까지 그 정체성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질 들레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것과 접속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은 접속으로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일까? 들레즈는요 또 하나 재미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무의식은 의미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항상 사용에 대한 문제만을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딴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거 사용해야지 그래 내가 저거 사용해야지 이런 의미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냥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영화가 제이슨 본이라는 영화인데요.
본이라는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자기가 특수요원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공격해오면 그 반사신경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뭐 무술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그냥 평범하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아주 재밌는 볼거리가 이 자동차 이 경주 씬인데요. 자동차 운전을 너무 잘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무의식 중에 이 제이스 본은 자신이 사용하는 무술 실력, 볼펜을 사용하더라도 잡지를 하나 말아서 사용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용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또는 기억상실 중에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반복된 사용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요, 질 들레즈는 이러한 무의식 속에 있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 잠재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과도 같은 잠재력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잠재력을 어떻게 밖으로 표현해내고 표출해낼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보통 부모님들이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자녀들, 자신의 자녀들이 다 천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학년 되고 6학년 되면서부터는 이상하게 틀에 갇혀져 있고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무엇인가 자꾸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말, 부모님이 했던 말, 선생님이 했던 말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잠재력 속에 있는 더 다양한 많은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틀 지워진 사고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것에 대한 원인을 이 질 들레즈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는다면 감각 자극이 무엇인가 좀 적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잠재력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의 그 잠재력, 이것이 불을 붙여서 추동을 일으켜 정말 많은 식의 어떤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방법은 감각 자극인 것이죠. 감각 자극이 나한테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각 자극과 관련하여 한번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10년 동안 영국 귀족 보이 카펠이라는 남성과 연애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사귀었던 이 애인이 그만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너무 실에 빠져서 이제 그 애인과 함께 있었던 집안 침대에 자신을 가두고 계속해서 그 안에 나오지 않고요, 자신의 애인의 그 최초의 잔향을 맡으면서 계속 눈물 짓고 울고 눈물 짓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일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맡았던 이상한 냄새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요, 어릴 때 삶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사람들에게 드러낼 정도로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12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아버지는 이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고아원에 버려두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어릴 때 고아로 생활했던 이것만큼은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러한 자신의 뼈아픈 그러한 추억들이고 상처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유년 시절 고아원에서 맡았던 냄새들이 하나씩 하나씩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이 죽은 이 마당에 왜 하필 이러한 향기가 계속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 사실 이 여인이 자랐던 고아원은요,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많은 곳에 향기가 많이 배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래를 빨고 말릴 때도 붓꽃 뿌리를 말려서 이 향이 배이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요나 옷을 넣어줬던 벽장들은 다 자단나무로 만들어서 그 자단나무 향이 많은 옷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넘실넘실 많은 아이들에게 그 향기의 어떠한 기쁨을 날려주는 그러한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아무리 좋은 향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절의 추억을 다 닫아두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해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애인이 죽고 나서 그 향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무엇인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그렇다면 이 향기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화학자들을 동원해서 향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이 여인은 향수 사업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잠재력 속에 어떻게 보면 과거 묻어두고만 싶었던 그 과거의 그 모든 것은 감각 자극과 함께 자신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를 추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자신이 맡았던 향기를 추억하면서 이제 무엇인가 현실적인 어떤 열매로 사업으로 성공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질 들레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재력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현실과 함께 있다. 잠재력에 있던 것이 현실로 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러한 향이라는 감각 자극이 한 여인에게 향수 사업을 벌이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성취해내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거에 대한 추억, 그리고 과거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감각 자극들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감각 자극을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감각을 차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를 불안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감각을 닫게 되는 현상들, 감각을 차단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요,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 의사가 있었습니다. 프로이트가 환자들을 임상실험을 하면서요, 하나의 좀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무엇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를 모르면서도 항상 무엇인가 위험한 것에 대해서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 불안과 상대적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대상을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걸 공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아는 대상이 있을 때 이걸 공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불안이거든요. 프로이트는요,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연구를 거듭한 끝에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경악 또는 충격적인 어떠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불안이라는 심리가 사람에게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 경악이라는 것은요, 위험을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위험에 빠질 때거든요. 갑작스럽게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사이에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항상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이 사람에게 긴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하면
결국 나의 감각을 닫아두게 됩니다. 감각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내가 보이는 하늘의 그 맑은 청색으로의 변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의 감각을 열어두고 감각을 자극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문의 비평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1차 대전을 겪고 난 많은 자신의 친구들이 전장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은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더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 기계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연발총이 이때 이 전쟁에서 실제로 배치가 되게 되었는데요. 1분에 1,500발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의 전쟁 방식은 한 사람 향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그 사람 죽어갈 때 어떤 얼굴이고 표정인지를 아는데 이젠 그게 아닙니다. 일대다로 무차별적인 공격이 쫙 진행이 되는 것이죠. 또 이때 기계전의 대표적인 것이 전차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전차, 그 뚫을 수 없는 딱딱한 전차, 이 전차가 쏘는 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비행기가요, 공중 폭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끔찍한 것을 겪고 나서는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는요, 전쟁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한 것이 아니죠. 경험을 했는데 그 참호 밑에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 모든 소리를 안 들으려고 모든 감각을 차단한 노력 끝에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겪고 왔는데도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전쟁은 우리 그 돈키호테를 통해서 볼 때도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 자부심을 갖는, 아 나는 전쟁에 참여해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어, 항상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1차 대전 이후에는요, 너무 끔찍한 충격을 겪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 현상을 발터 베냐민이 보게 된 것이죠. 이건 아까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충격을 겪고 나서 자신이 내가 왜 그러지? 대상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다음부터 감각을 닫아두고 차단했던 모든 것이 삶의 모든 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차단된 것입니다. 근데 감각이 우리도요 회복된다고 할 때요,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그럴 때는 입맛도 다 잃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이제 몸이 좀 좋아졌다 싶으면 입맛부터 살아납니다. 그저 맵고 짰던 음식이었는데 불현듯 그 세밀한 맛까지 느껴진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회복은 결국은 감각의 회복과 무엇인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각을 차단하지 않는 것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이 불안, 그걸로 인해서 닫혀진 감각이 무엇인가 극복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잠재력 속에 있었던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감각이 좋다고 하니까 감각을 계속해서 열어놓는데 그 열어놓는 것이 너무 과잉으로 가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감각이, 하나의 감각이 열리면 그 감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센 감각, 좀 더 센 감각, 더 나은 감각을 향해 가려는 그런 욕망이 인간에게 다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 신화에서 나옵니다. 여기 기원전 6세기에 도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얼굴은 여인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몸이 새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자로 표현한다면 반인 반조 정도 되겠네요. 새 조자를 써서요. 세이렌 신화가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오디세이아라는 호메로스가 지은 서사시에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세이렌 두 자매가 노래하는 그 해안가로 오디세우스 일행이 배를 타고 갈 때 유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듣고 이전의 사람들이 그 배를 섬에 닿게 했다가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디세우스는 이것을 이제 알고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세워뒀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세이렌과 오디세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세이렌이 새의 모습을 하고 있죠.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꾀를 하나 부렸습니다. 어떻게 부리느냐? 그 노래 들으면 감각 과잉에 빠져서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돛대에 자신을 묶어두게 되거든요. 자신의 부하들은 다 우리 오디세이아 보면 밀랍으로 길을 막았다. 이 그림에서는 붕대도 다 칭칭 맸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이렌이 아무리 유혹하는 노래를 불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디세우스는요, 그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돛대에 자기를 밧줄로 꽁꽁 묶게 하고 자기 귀에는 밀랍을 넣지 않고 소리를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세이렌이 노래하는 그 해안가를 항해하게 됩니다. 다른 부하들은 듣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는데 이 노래를 들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점점 눈이 뒤집히고 황홀경에 빠지면서 이 돛대에 묶여져 있는 밧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알고 자기 부하 두 명에게 내가 가다가 그 노래를 듣고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돛대에서 풀어달라고 한다면 더 자신을 밧줄로 꽁꽁 동여매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감각이 무엇일까? 오디세이아가 서사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악이 무엇인지 선율은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사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세이렌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배를 여기에 닿게 하고 우리들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즐긴 후에 더 많은 것 알아서 귀향하게 됩니다. 이 노래를 하거든요. 아무래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음악이 매력적이다, 또 날개짓을 하면서 노래했던 이 세이렌이 굉장히 관능적이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에게 유혹한 그 노래 가사인데요. 그 노래 가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이 용어가 오디세이아에서 여기에 딱 한번 나타납니다. 원래 오디세우스는 당시 트로이 전쟁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지략이 가장 높은 사람 하면 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세이렌의 유혹은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지식에 대한 욕망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었죠. 그럴 때 자신이 그래 내가 지식욕에 빠질 텐데 그래 나를 이 돛대에 묶을 수 있는 부하들 그 부하들이 필요해 하고 자신을 거기에 꽁꽁 묶게 해서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귀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돛대에 묶는다. 묶는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리가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묶여져 있는 이 오디세우를 다시 묶기 때문에 렐리가레라는 말은 나중에 키케로라는 로마의 한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인이 있는데 이 렐리가레에서 렐리전, 종교란 말이 나왔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역할을 종교에서 해야 되느냐? 내가 감각 과잉으로 빠지고 감각에 대한 욕망이 생길 때 제자리에 다시 나를 돌려보낼 수 있는,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종교가 하는 것이다. 키켈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감각의 과잉 욕망에 빠질 때 묶어놓을 수 있는 저 돛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동장치, 나의 욕망 속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자 할 때 감각의 과잉에 빠지려는 그 유혹 속에서 나를 제자리에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대조적으로 이 돛대에 묶지 못해서 감각광에 대한 충동에 빠져서 죽은 인물도 문학에서 하나 소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설 모비딕입니다. 이 모비딕에 아합 선장이 있었는데요. 이 선장은 하얀 고래랑 이전에 혈투 끝에 자신의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다가 항상 고래뼈를 대신 박아두고 그걸로 생활하면서 이 선장의 유일한 꿈은 그 자신에게 해를 가한 흰 고래를 만나서 죽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래를 이제 자비하러 가는데요. 고래를 어느 정도 잡고는 더 이상 그 해를 가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오 선장님, 오 선장이요, 오 캡틴, 오 마이 캡틴 하면서 막는 그러한 일들이 모비딕에 계속 소개가 되는데 이때 아합 선장이 얘기합니다. 느끼고 느끼고 더 느끼고 느끼는 것, 이것이 인간을 황홀케 한다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간 마당에 선장은 다시 그 고래에게 그 자기의 작살을 던지고 그 작살에 달려있는 밧줄에 그만 자신의 몸과 목이 메여서 죽게 되게 되거든요. 보통 이것을 감각 과잉, 감각이 더 극에 치다르면 그 끝에 가서는 결국 죽음을 향한 충동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선장은 죽음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비딕의 재미있는 것이 자신의 선장이 무엇인가 해야 될 어떠한 법률적인 규정을 벗어날 때 그것을 딱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1등 항해사가 막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비딕에서 아합 선장을 막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 1등 항해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1등 항해사가 바로 스타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브랜드에서는요, 우리에게 감각 과잉을 유혹하는 그 세이렌을 로고로 달아서 딱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이름명은 이 1등 항해사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두 가지, 감각 과잉이 있지만 그걸로 가지 말고 무엇인가 제동할 수 있도록 돛대에 묶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이 두 가지 약간의 역설적인 것을 표현하면서 브랜드 명과 로고를 만든 그러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저는 세이렌만 알아보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커피 많이 마셔라 이런 뜻으로 로고를 만든 줄 알았어요. 네, 아마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좀 인기가 덜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브랜드가 인간 속에 있는 그 이중적인 감정, 유혹받고 싶은 감정과 하지만 그것을 또 내가 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이중적인 감정,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욕망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야, 누구야 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무엇과 접속하고 있는지,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그 많은 것들, 이것은 그냥 묵혀두어서는 안 되고 과거를 추억하며 또 지금의 감각 자극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좋다고 감각 과잉에 빠지면 그거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나를 묶을 그러한 돛대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한 노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의 음유 시인인데요, 레너드 코엔이라는 음유 시인입니다. 밥 딜런하고 이 유럽에서는 그 양대 산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지은 그 시 중에 앤썸이라는 시, 송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Ring the bells, 종을 울려요. That still can ring, 아직 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가사가 있는데요, 야 이게 과연 뭘까 하는 것이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균열이 있는데 모든 것에 균열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곳에는 균열과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것이 바로 빛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노래 가사에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종소리, 은은한 종소리, 또 그윽한 종소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이 종이 맞을 때마다 금이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금이 가면서 균열이 생기면서 깨지면서 다른 종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소리가 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균열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독특한 유니크한 그 종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의 흔적이 금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련의 상처로 인해서 그 흔적으로 인해서 나에게 균열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링더벨, 종을 울릴 수 있는 나의 독특한 종, 나의 유일한 나만의 종소리를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좋은 하나의 자신의 브랜드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브랜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현종 시인의 견딜 수 없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 시간의 흔적들, 그 그림자들 견딜 수 없다고 했거든요. 모든 흔적은 상황이니 흐르고 변하는 것들이요, 아프고 아픈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 브랜드라는 말 자체가 상처의 흔적, 자국, 그걸로 인한 나의 깨어짐 균열인데, 그것을 내가 야 이걸로 나는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어,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비록 이렇게 균열이 갔지만, 금이 갔지만 나는 더 그윽하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브랜드가 곧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레즈는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그게 브랜드에 대한 욕망이 되었던, 내가 끝끝내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어떠한 욕망이 되었던, 그 욕망은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 그 중에서 내가 나의 감각을 잘 회복하여서 어떤 것과 접속하고 반복적으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곧 나중에 이 브랜드가 좋아 저 브랜드가 좋아가 아니라 상처났던 나, 그렇지만 내가 곧 브랜드야 라고 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에 있는 인문학적 정신, 그것은 곧 상처의 흔적을 브랜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브랜드처럼 높아지고 고귀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듣고 나니까 나라는 브랜드, 강다솜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사람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께서 강다솜이라는 그 이름으로, 네, 아주 독특한 본인만의 그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들고요. 또 같이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감각을 깨워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감각을 늘 갖고 사는 것 같거든요. 네. 감각을 깨운다라고 할 때 그 모리스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에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자연과 장인과 복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자연을 좀 많이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새소리, 또 꽃내음, 또한 여러 자연과 나의 감각이 뭔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교육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네. 거기에 봤더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정도 나이 학생들인데요. 어떤 수업을 하나 하고 봤습니다. 과학인데 네. 우리는 고등학교 과학 정도 되면 굉장히 무엇인가 외우느라고 바쁠 때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거기선 보니까는 들판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나뭇잎을 다 따게 하더라고요. 네. 그 학생들이 한 25명밖에 안 되는데 나뭇잎을 따서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냄새 한번 맡아봐. 그러니까요. 네. 그 25명이 냄새를 맡고 이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데 무슨 냄새가 나니? 근데 25명이 표현하는 냄새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과학 시간인데 굉장히 그 감각에 의존하면서 깨우는 그러한 수업이었던 것이죠. 자연과 우리가 친하게 버타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감각이 저절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복고주의라고 할 때 복고주의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과거 좋아해 이게 아니라 나보다 앞선 세대가 지나쳤던 그 시대를 그 후 세대가 다시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복고주의인데 지금 복고주의라는 것은 약간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대중에게 문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뭐년뭐뭐하라 뭐 이러한 시리즈 자체도 다 복고주의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어떠한 그 불안 때문에 닫혀져 있는 감각, 지금 시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열려졌던 그 감각을 내 스스로 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자연, 그다음에 장인, 복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려 있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연, 장인, 복고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둬야겠네요.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삼나무들은 그 키가 300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삼나무가 뿌리로 빨아들인 물을 삼나무 꼭대기까지 끌어들이는 데는 24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한 호흡이 24일인 셈이죠. 빠르게! 더 빠르게! 라고 외치는 현대 우리들에게는 이 삼나무의 호흡이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2000년을 산다는 삼나무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하나도 없겠죠. 천천히, 무던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삼나무의 호흡이 세상 부러워집니다. 사세기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